4.15 총선을 앞두고 목포에서는 박지원 의원의 사선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교인 목상고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대한신당 소속 박지원 의원은 15일 출판 기념회를 열고 지난해 뇌종양으로 투병하다 끝내 사별한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함을 담아낸 자신의 저서를 소개했습니다. 책의 주요 내용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박 의원이 직접 올린 페이스북 글 등 모두 3부로 구성됐습니다.